자,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윤석열 대통령 국정비평을 열었습니다. 뭐, 골자는 4대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어제 무슨 얘기 했습니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쉬운 길 가지 않겠다. 4 플러스 1 개혁 반드시 완수하겠다. 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와 뚝심을 우리가 한번더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제 이 국정브리핑이 기자회견을 포함해서 무려 125분 동안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또한 가지 포인트는 기자 질의응답에만 90분을 할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있었던 시간보다 더 넘어서 했고요. 더 나아가 어쩌면 껄끄러울 수도 있는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무려 90분이나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총 19개 질문을 받았고 그 19개 질문에 있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원고 하나 없이 모든 질문에 답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문재인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두 가지로 좀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야, 문재인은 진짜 편하게 대통령 했구나. 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 많이 답답해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윤석열 대통령 국정의 방향성, 윤석열 대통령의 4대 개혁안 관련돼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부족했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가운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와 관련돼서 기자들이 얼토당토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니까 더 답답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어디 워딩과 관련돼서 특히 어제 질의응답과 관련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실뿐만이 아니라 어디 국민의힘도 함께 알려주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지금 여당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더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어제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어떤 목적이 있느냐? 바로 이거예요. 연금 개혁안을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많은 언론들이 실제 어디에 집중을 했습니까? 지금 있는 당정 관계와 관련돼서 특히 정치 분야와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주목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짧게 말씀드리면 한동훈 대표와 지금 사이가 어떠냐? 더 나아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더 나아가 해병대원 특검법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재명과 회담할 거냐 안할 거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의 목적은 뭐라는 겁니까? 연금 개혁안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 보도가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라도 이거 알아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제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 3대 방안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지속성, 공정성, 노후보장. 이게 바로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 하겠다는 게 명확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국민연금 지급을 법률로 명분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특히 저와 같은 청년 세대들이 가장 국민연금 관련돼가 불신을 낳는 게 뭐냐면요. 내가 돈을 내기는 내는데 이거 받을 수 있냐라는 불신이 굉장히 큽니다. 이와 관련돼가지고 저만 하더라도 국민연금 낼 때, 야, 이거 받을 수 있어? 라는 의심을 든지만 실제 지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그리고 제 주변만 보더라도 이와 관련돼가 내기 싫다라는 청년 세대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걸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더 나아가, 이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노후 보장을 하기 위해서라도, 더 나아가, 그 돈을 공정하게 받기 위해서라도, 이걸 명분화시키겠다는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혁안의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걸 하느냐? 바로 이런 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청년과 중장년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도표를 보여드릴게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예시입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그냥 세대별 아무 상관없이 현행 9%로 다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 13에서 15% 인상 시 세대별 차등 적용을 하는 겁니다.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 인상을 하고 중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 차이로 인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청년, 중장년층 세대별 상관없이 모두 다 똑같이 보험료를 올렸던 거와 달리 이제는 세대별로 차등 적용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겠다라는 게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혁안의 방향성이자
이런 골자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윤석열 정부, 자, 다음 달 4일에 정부안을 발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골자에 따라서 다음 주, 다음 달 4일에는 더 명확한 그런 연금개혁안의 윤석열 정부의 발표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제 그래서 이러한 발표를 하니까요. 민주당은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대 갈등 유발 연금개혁 성공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악담을 뿌리고 있는 것이죠. 자, 더 나아가 세대의 갈등을 유발한다고 만든 말하는데요. 오히려 저는 거꾸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게 세대 갈등이 유발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 이와 관련돼서 세대 갈등 유발돼야 돼! 이거 우리가 갈등하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게 민주당이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희망사항을 어제 민주당이 또 한 번 은연중에 내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이 발표되었을 때 어떤 것으로 우리 국민들을 호도할 것인지, 어떤 것으로 우리 국민들을 선전선동할 것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뭐라는 겁니까? 세대 갈등을 유발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저는 민주당 좌파들이 항상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중요한 건 문제만 일으키지 말고요. 관련해서 대안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관련하여서 일 좀 하라는 거예요. 자, 왜겠습니까? 잘 보세요. 연금개혁안이라는 것은요. 개혁입니다. 그야 말대로. 즉 이와 관련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뭡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이와 관련된 국민들의 불신이 늘어날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우리의 연금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와 관련돼가지고 누군가는 나서야 되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와 관련돼서 입장 한번 제대로 내봤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제대로 법안이나 내봤어요? 이와 관련돼가지고 목소리 한번 내봤습니까? 안 했잖아요. 자, 지난번 21대 국회만 하더라도 연금개혁안 못 내놨습니다. 아직까지도 못 내놓고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국회에서 국회발 연금개혁안 내놓으세요. 민주당에서 민주당발 연금개혁안 내놔보세요. 못 내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먼저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뭐 하자는 겁니까? 국회와 협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협의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소리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민심의 목소리를 따라서. 근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자기들도 못했던 일을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안의 방향성을 제시했는데 지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뭐 하는 겁니까? 비판부터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민주당 좌파들이 얼마나 국민 없고 얼마나 민생 없는지, 더 나아가 이들이 얼마나 지금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저는 그래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말이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지금 같은 국회 살면서 처음 경험한대요. 국회 정상화부터가 먼저라는 겁니다. 너무 공감되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21대 국회를 넘어서 22대 국회가 들어서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21대 국회도 징글징글하다 생각을 했는데 22대 국회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더 징글징글한 일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실제 민생 있습니까? 실제 우리 국민들의 삶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이재명 방탄을 위하는 민주당부터 정상화돼야지만 국회 내부부터 정상화돼야지만 이와 관련돼서 바로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국정 브리핑과 관련돼가지고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를 할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 실제 어제 모든 언론사를 다 봤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 언론사와 관련돼가지고 각 언론사들이 윤석열 대통령 국정 브리핑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몇 꼭지나 보도를 했는지 지금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자, 보시면 일단 KBS 보여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꼭지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SBS 보여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꼭지 보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TV조선 보여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꼭지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채널A 몇 꼭지 보도하고 있냐? 하나, 둘, 셋, 넷 꼭지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MBN은 몇 꼭지 보도하냐?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꼭지를 보도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KBS부터 SBS, TV조선, 채널A, MBN까지
네 꼭지부터 세 꼭지까지 이렇게 보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방향성과 내용은 조금 조금씩 달라요. 자, 그런데 제가 어제 되게 놀랐던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JTBC와 MBC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 국정 브리핑과 관련돼서 대다수의 언론들은 네 꼭지 내지 세 꼭지로 보도를 했다고요. 비중을 이렇게 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JTBC, MBC가 윤석열 대통령 국정 브리핑과 관련돼서 되게 많이 보도를 하더라고요. 자, 어느 정도로 보도를 하느냐. 자, 일단 JTBC 보여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야, 많이 보도해. 물론 다 비판하는 거예요. 네, 물론 다 비판하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여섯 꼭지나 보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MBC입니다. MBC는요, JTBC보다 더 많이 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야, 무려 일곱 꼭지나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소식이 있어서 국정브리핑이 있어서 모든 게 다 비판이지만 지금 JTBC가 그리고 MBC가 다른 TV 보도보다 많은 비중을 두어서 메인 뉴스에 다뤘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어차피 얘네들이 이럴 건 알고 있었어요. 어떤 것 비판할 것이라는 것.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한 가지 방송사를 좀 꼽고 싶은데요. 어디냐? 바로 MBC입니다. 자, 왜냐면은 어제 MBC가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냐면요. 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국정 브리핑과 관련돼서 정말 많은 사안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안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어제 MBC의 첫 소식과 KBS의 첫 소식을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KBS는 뉴스가 시작되자마자 어떻게 앵커가 보도를 하는지, MBC는 뉴스가 시작되자마자 어떻게 보도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보도하는지 제가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제가 KBS부터 좀 들려드릴게요. 자, KBS가 실제 가장 첫 보도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9시 뉴스입니다. 올 들어 두 번째 대국민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개혁 작업을 후퇴 없이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4+1 개혁안을 설명한 그는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지만 자신은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면서 임기 내에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KBS가 첫 소식을 뭘 보도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4+1 개혁안과 관련돼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대로 총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국정브리핑이 있어서 4+1 개혁 방안이 나왔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가장 일단 첫 번째 총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가적인 얘기는 추후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제 MBC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과 관련돼서 아예 총론이 아니라 딱 집어서 한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뭘 딱 집어서 한 가지를 얘기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MBC의 어제 첫 보도였습니다. 자, 들려드립니다. 뭘 가지고 얘기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이후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열어 연금과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쏟아진 건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혜조사 의혹, 뉴라이트 인사 중용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먼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외압의 실체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의견을 반영해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 지금 들어보셨죠? 지금 MBC는 뭐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 방안에 비중을 두고 있지 않아요. 이건 관심도 없습니다. 어디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얘네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개혁을 하는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뭐 하는 겁니까? 자신들이 선전선동했던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말하는지만 듣는 겁니다. 그리고 주목했던 게 뭡니까?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수사, 뉴라이트 인사, 이런 것만 이들이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어제 MBC가 첫 보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 MBC가 지금 얼마나 정쟁에 빠져 있는지, 더 나아가 얼마나 민주당이 스피커로 전락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신경 제가 여쭤볼게요. 이런 MBC의 관심과 관련돼서 민생 있습니까? 국민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더 나아가 우리 국민들은요, 우리 윤석열 정부가 하는 4+1 개혁안에 관심이 기울여져 있지 해병대원 특검에 관심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에 관심 없어요.
뉴라이트 인사에 관심 없습니다. 그 누구만 관심 있는 겁니까? 개딸들만 관심 있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MBC가 그야말로 개딸 한정된 방송국으로 전락하였다. 사실상 좌파들의 유튜버 채널로 전락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될 정도로 지금 이것을 첩보도로 드리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건 얘네들이 심층 보도과제입니다. 자, 어떤 심층 보도를 하느냐? 아예 이렇게 들고 있어요. 최상병 청문회에서 외압 없음이 드러났다. 물음표. 자, 그러니까 어제 실제 해병대원 특검이 있어서 경찰 조사가 나왔고 지금 민주당이 뭐까지 했습니까? 심지어 청문회까지 개최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알맹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맹탕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이젠 그와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줄어졌습니다. 수면 위로 완전히 가라앉았다고요. 누구만 얘기 안 하면? 한동훈 대표만 얘기 안 하면.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와 관련돼서 대통령이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미련을 못 버리는 거야.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알고 보니라고 심층 취재까지 해가지고 외압이 없는 게 아니다. 드러났다. 물음표를 달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MBC가 지금 얼마나 구질구질하게 계속해서 정쟁에 몰두를 하고 있는지, 해병대원 특검을 못 놓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저 내용 안에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동안 MBC가 보도했던 내용을 재탕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 가장 웃겼던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어제 MBC가 어떤 타이틀을 갖고 나오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125분의 국정 브리핑이 있어서 무려 90분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했고 무려 19개의 질문을 받고 원고 하나 없이 대답을 했는데 MBC는 어떤 평가입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탓하는 겁니까? 기자들이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MBC는 왜 이러한 타이틀을 달고 이러한 보도를 할까?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어제 MBC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간단하게 또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MBC가 되게 삐졌어요. 자, 왜 삐졌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특정 매체한테만 질문이 집중되고 또 어디로는 질문이 안 간다. 기회가 안 간다는 지적도 나오잖아요. 네, 오늘까지 총 3차례 기자회견에서 질문한 매체를 좀 따져봤는데요. 네 외신을 포함해서 모두 39곳이었습니다. 특히 2차례 이상 질문 기회가 주어진 곳이 KBS와 SBS 등 지상파를 포함해 모두 9곳이었는데요. 그런데 지상파 가운데 MBC만 유일하게 3차례 기자회견에서 단 한 번도 질문 기회를 받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실에 그 이유를 좀 물어봤는데요. 매체 수가 많다, 제한된 시간에 매체별 특성을 고려했다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소통이란 게 말이죠.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신한 불편한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답하며 이해를 구하는 게 좀 진정한 소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강현석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MBC가 삐졌어요. MBC가 삐졌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우리 기자, 우리 MBC 기자들도 있는데, 우리도 손 들고 있는데, 우리도 물어볼 거 있는데, 왜 우리는 지목 안 해주냐? 라고 삐진 겁니다, 지금요. 제가 반대로 물어볼게요. 니들이면 하고 싶겠습니까? 니들이면 슬리퍼 찔찔 끌고 와가지고 이미 끝난 이슈,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선전선동 하는데 당신들 같으면 실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냐고.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실제 우리가 교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실이라고. 자, 이 교실이 지금 수학 시간입니다. 수학 시간이에요. 그리고 수학 선생님께서 열심히 칠판에다가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라고 손을 들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한 친구가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어제 뭐 드셨어요? 선생님 혹시 3반 선생님이랑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면 그게 수업 시간이 됩니까? 그 질문이 잘못된 거지. MBC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MBC가. 그러니까 질문의 기회를 안 주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자신들이 지금까지 어떤 보도를 했고 실제 대통령 관련돼가지고 어떻게 나왔는지를 잘 생각해보세요. 네? 자막 조작까지 했던 게 MBC 아닙니까? 근데 그런 MBC가 지금 뭐하는 겁니까? 삐진 거야. 야, 어떻게 우리한테 질문 기회를 안 줘? 어떻게 우리한테 패싱을 그냥 해? 네? 이러니까 뭐하는 겁니까? MBC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비판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기회 안 줬으니까 제대로 묻지도 못하고 따지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MBC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다른 기자분들 폄훼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방송국이 있습니까? 그분들도 물어볼 거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물어보는 건 제대로 물어보지도 못한 거고 제대로 따지지도 못한 겁니까? 이 나라의 MBC가 짱이야? MBC 기자가 최고입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MBC가 지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MBC는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 왜냐면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어제 KBS, SBS, TV조선, 채널A, JTBC, 그리고 MBC까지 모든 방송국들이 윤석열 대통령 국정 브리핑과 관련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MBC만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을요, 생중계를 안 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KBS 생중계했어요. SBS 생중계했습니다. TV조선 생중계했고요. 채널A도 생중계했고요. MBN도 생중계했고요. JTBC 생중계했습니다. 어디만 안 했냐? MBC만 안 했습니다. MBC 윤석열 대통령 국정 브리핑할 때 뭐 보였냐? 이거 했잖아요. 찾아가는 꾸러기 교실, 건강의 재구성 선로. 네?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생중계도 안 한 방송국이 왜 윤 대통령 국정 브리핑을 까냐고, 왜 이와 관련돼서 문제를 삼냐고요. 전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어? 네? 아, 제가 궁금한 겁니다. 최소한 공영방송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과 관련돼서 생중계를 하고 나서 그리고 비판하면 제가 말을 안 하겠다고. 근데 이와 관련해서 다른 방송국들은 다 하고 있는데 혼자서만 생중계 안 하고 뭐 하는 겁니까? 윤 대통령 국정 브리핑과 관련돼 가지고 왜 우리는 질문기회 안 줘? 왜 우리는 손들었는데 안 시켜줘? 라고 지금 땡깡을 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MBC가 얼마나 웃긴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지적했던 부분, MBC가 생중계를 안 한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어제 MBC가 해명을 하더라고요. 자, 실제 어제 MBC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와 관련돼서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MBC 국정 브리핑 기자회견 생중계 왜 못했나?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명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MBC가 해명을 하는지 좀 간단하게 들려드리고 이와 관련돼서도 제가 팩트체크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C가 숨기는 게 있어요. 자, 어떤 걸 숨긴지 보여드리기 전에 MBC가 자신들이 어제 왜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을 생중계 못했는지 직접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파와 종편 등 국내 12개 방송사로 구성된 코리아 중계풀. 정해진 순번에 따라 촬영과 송출 등 현장 실무를 맡은 대표 방송사가 실시간 영상을 다른 소속사들과 공유하는 공동중계단입니다. 국가적 주요 행사 등을 생중계할 때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사들이 조직한 협의체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도 공동중계됐는데 MBC는 실시간 영상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두 달간 중계단 운영에서 배제되는 내부 징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MBC가 지난달 SBS의 국민의힘 대표 경선 토론회 영상을 출처 표기 없이 디지털 뉴스 제작에 사용했던 게 불이익을 받게 된 이유였습니다. MBC의 징계가 시작된 뒤인 지난 26일 대통령실은 출입 기자단에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MBC는 행사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생중계를 위한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코리안 중계 풀단 외에 별도 중계 카메라 설치를 요청했다가 전례가 없다는 취지로 거절당했고 풀단 소속 방송사들에게 이번 중계에 한해 징계 유예 등을 요청했지만 과거 징계를 받은 다른 방송사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돼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TV 생중계는 무산됐고 대신 MBC는 대통령실 취임 영상 기자가 별도로 취재할 수 있었던 질의응답 상황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방송했습니다. MBC가 의도적 혹은 고의적으로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생중계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MBC 뉴스 윤선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MBC가 지금 자신들이 윤석열 대통령 국정 브리핑과 관련돼서 왜 생중계하지 못했는지 나름대로 좀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걸 듣자마자 누가 떠올랐냐면요. 우리 영화배우 설경구 씨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MBC를 향해서 영화배우 설경구 씨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대요. 어떤 얘기인지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경구 씨가 하고 싶답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비겁한 변명. 자,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좌파식 전형적인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들었어요. 좌파식 전형적인 피해자 코스프레.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십시오. 지금 MBC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하지 못한 이유를 근거를 대고 있어요. 지난 19일부터 두 달간 중계단 운영에서 배제되는 내부 징계가 적용이 되었대요. 그럼 이들이 왜 징계를 받았다라는 겁니까? MBC가 지난달에 국민의힘 대표 경선 토론회 영상을 SBS 출처 없이 제작에 사용했던 게 불이익을 받게 된 이유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불이익입니까?
출처 없이 지들이 사용한 건데 이게 어떻게 불이익이야? 잘못을 저지른 어떻게 불이익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전 가장 웃긴 또 뭐냐면요. 이겁니다. MBC 징계가 시작된 뒤 지난 26일 대통령실은 출입기자단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 개최를 통보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징계를 받았어. 근데 대통령실이 MBC가 징계받자마자 갑자기 국정브리핑을 하겠대. 이거 우리 일부러 패싱하려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시민 여러분들. 야, 저는 이 MBC 기자분들의 세계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세계관이. 그러니까 자신들이 SBS 국민의힘 대표 경선 토론의 영상을 출처 없이 사용했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불이익 받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원래 징계 받는 내용이에요. 더 나아가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자신들이 징계를 받자마자 대통령실이 국정브리핑을 통보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MBC가 징계받자마자 대통령실이 MBC를 의도적으로 패싱하려고 국정브리핑을 계획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은요, 이미 8월 초부터 예고가 됐습니다. 언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떠난다는 뉴스가 나올 때부터. 완전 이거 뭐하는 겁니까? 호도하는 거죠. 뭐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하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친구 여러분들. 자, 그런데 MBC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물음표를 던지겠습니다. 자, 지금 MBC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 19일부터, 그러니까 8월 19일입니다. 8월 19일부터 우리가 중계단 운영에 배제가 되어서 어제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을 생중계 못한 거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MBC는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뭐도 있습니까? 지난 6.25 기념식 때도 생중계 안 했잖아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KBS 뭐라 써 있습니까? 중계방송 제74주년 6.25 특별 생방송. 자, SBS 보여드립니다. 뭐라 써 있습니까? 중계방송 6.25 전쟁 74주년 기념식. MBC 그때 당시 뭐 방송했어요? 안 했잖아요. 이 맛에 산다 보도했잖아. 이 맛에 산다.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때는 왜 안 했습니까? 이때는 중계단을 배제 안 했잖아. 지금 MBC 말에 따르면 이번 달 19일부터 중계단 운영에서 배제되었다면서요. 그러면 6월 15일 날은 중계단에 배제 안 됐잖아요. 중계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안 했잖아.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할 수 있을 땐 안 해놓고 이젠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오히려 불이익 받았다. 대통령실이 이거 노린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웃긴 사람들입니까?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해명해주세요. 6.25 기념식 당시에는 왜 이거 중계방송 안 했는지. 다른 방송 다 하고 있는데, 그때는 MBC가 중계단의 운영도 배제 안 됐는데, 왜 안 했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근데 이날 이때까지도 답변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MBC가 얼마나 구차한 핑계를 내는지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경구 씨를 보여드린 겁니다. 다시 보여드립니다. MBC를 향해서 저는 이런 말을 건네고 싶습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네? 변명하지 마세요. 다 알아. 다 초록하고 있다고. 네? 자, 그러면 저는 민주당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최근에 민주당이 뭐하고 있습니까? 반일 선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금 누구를 까고 있습니까? KBS를 까고 있습니다. 왜냐? KBS가 광복절 당시 기밀가요를 15초 동안 방송했기 때문에 그왕의 문제를 삼고 있다는 겁니다. 좋아요. 문제 삼을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왜 MBC는 안 건드려요? 왜 MBC는? 앞서 보여드렸지만 6.25 전쟁 기념식도 MBC가 생중계 안 했다고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했다고요. 심지어는 SBS와 관련된 출처도 표기하지 않은 채 징계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MBC의 문제점에 대해서 왜 민주당은 찍소리 안 하냐고. 되게 내로남불 아닙니까, 신규 여러분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 할 거면 하고요, 안 할 거면 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똑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공영방송에도 불구하고 KBS는 문제를 삼으면서 SBS 대해서는 찍소리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더라도 지금 민주당과 MBC가 얼마나 짝짝꿍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 이들의 내로남불, 적반하장을 우리가 확인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어제 MBC의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을 중계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것은 핑계일 뿐이다. 왜냐? 보여드렸잖아요. 6.25 때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6.25 때도. 자, 이렇기 때문에 저는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세요. MBC 문 닫아야 되지 않겠냐고. 아니죠. 문 닫으면 안 되죠.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MBC를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야죠. 실제 그것이 공영방송이 되었든 민영화가 되든 뭐로 민주당의 전용 스피커로 전락하지 않도록 MBC를 구해와야 되는 게 저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MBC가 왜곡하고 MBC가 숨겨왔던 진실관계들을 밝히고 그와 관련돼서 더 많은 분들을 설득하는 게 저 민주당 좌파들의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고 MBC를 정상화시키는데 하나의 길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MBC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 여러분 감사합니다.